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대출 이자나 보일러, 싱크대, 벽지, 장판 교체 비용, 그리고 임차인의 합의금 등은 필요 경비로 공제가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대출 이자도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공제가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보실 자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사례를 보니까 김만세 씨는 2014년 2월 달에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올해 8월 달에 양도를 한 거죠. 근데 이 김만세 씨가 주택을 취득할 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주택을 양도할 때 국세청에 질문을 한 거죠. 이렇게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와 관련된 이자 비용은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공제가 가능할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저도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은 공제가 됐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필요경비는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필요경비만 양도세 계산할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이자비용,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을 말하겠죠. 이 대출이자는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필요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법적 근거를 보면 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이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 이게 바로 대출이자죠. 이 부분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출이자뿐만 아니라 대출금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비용, 이건 마찬가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적 근거 잠깐 한번 보실 텐데요.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이 조항입니다. 1항을 보시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이라고 해서 몇 가지를 들고 있죠. 첫 번째는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할 때든 실지거래가액도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그때는 이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 외에 자본적 지출액, 이게 무엇인지는 제가 영상 후단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양도비 등, 이건 마찬가지로 제가 영상 후단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이 대출이자는 여기에서 열거하고 있는 그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공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을 양도할 때 이 그 집에 살고 있던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 합의금, 이사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합의금을 줬다는 거죠. 그 합의금은 그러면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공제가 가능할까 부분인데요. 먼저 사례를 보시면 김대한 씨는 2007년도에 주택을 취득해서 그해 12월 달에 임대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5월 달에 해당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매수자가 이 집에서 실거주하는 조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도자인 김대한 씨는 이 집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야 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퇴거 합의금, 이사 나가는 조건으로 일정한 보상을 해준 겁니다. 임차인에게 그 금액은 1,0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퇴거 합의금으로 지급한 1,000만 원에 대해서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공제가 가능할까? 라고 국세청에 물어본 겁니다.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시행되면서 아마 이런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은 다행스럽게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퇴거 합의금 말합니다. 이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김대한 씨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특약사항이라면 아마도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는 조건이었겠죠.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퇴거 합의금을 지출했기 때문에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거는 2018년 2월 13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거는 제가 법적 조항을 보여드릴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 나와 있는데요. 주의하실 건 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 합의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그 퇴거 합의금이 맞는지 이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거를 따져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매매 계약에 따른 이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급한 퇴거 합의금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주의하실 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본인 그리고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할 때, 이것 외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기존 임차인에게 적당한 보상했을 때, 이때에도 그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자, 이 경우에,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 따른 이 인도 의무가 아니라 단순하게 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 일정한 보상한 금액, 그 금액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그건 매매 계약에 따른 퇴거 합의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5항 1호 라목입니다.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 근거를 바탕으로 앞서 김대한 씨가 지급했던 퇴거 합의금이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다만 이제 앞서 제가 설명을 잠깐 뒤로 미뤘던 이런 것들이 2018년 2월 13일 이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는 이 날짜에 2018년 2월 13일 날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이 라목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이 라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 2월 13일 이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것부터 이렇게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 비용도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일러, 싱크대, 장판, 벽지 이런 것들을 교체했을 때 그 비용은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공제가 가능할까 하는 부분인데요. 사례를 보시면 최민국 씨는 2014년도에 주택을 취득해서 올해 8월 달에 주택을 양도하는데 그 사이에 이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보일러 공사와 같은 여러 가지 비용이 지출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역시나 국세청에 물어본 겁니다. 해당 주택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보일러 교체했고 싱크대 교체했고 장판 벽지도 다 교체했는데, 자, 이런 비용들이 과연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답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공제가 되고 어떤 것들은 공제가 안 된다라고 한 거죠.
자, 먼저 주택을 양도할 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필요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보일러 교체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니까 필요 경비로 공제가 되지만 싱크대나 장판이나 벽지 바꾼 비용, 이 교체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돼서 필요 경비로 공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 자본적 지출은 뭐고 수익적 지출은 뭐냐 궁금하시죠? 이걸 이제 조금 어렵게 법 조항으로 본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을 보시면 자본적 지출이란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도 어렵죠.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했더니 이제 이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나와 있는데 3항에 너무나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본적 지출은 그러니까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 베란다 샤시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 확장 등의 내부시설 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 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 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 샤시 설치 대금, 그리고 이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이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익적 지출은 뭘까? 벽지, 장판 교체 비용,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 비용, 외벽 도색 작업, 문짝이나 조명 교체 비용, 보일러 수리 비용, 옥상 방수 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 정화조 설비 교체비, 타일 및 변기 공사비,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화장실 공사비, 마루 공사비 등등이 필요 경비로 해당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 양도세 계산할 때는 당연히 세무사님 통해서 맡기실 거니까 이 필요 경비가 어떤 것들인지 일일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략적으로나마 과연 나의 양도세가 얼마큼 나올지 조금이라도 가늠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뭔지 한번 화면 잠깐 멈추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양도세, 신고비용 이런 것들도 필요 경비로 공제가 가능할까? 라는 부분인데요. 먼저 사례를 보시면 장세정 씨는 2015년도 4월 달에 주택을 취득해서 올해 6월 달에 주택을 양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례자가 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그 과정에서 취득세, 중개수수료, 양도세, 신고비용 이런 것들을 지출했는데 이런 비용들도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국세청에 물어본 거죠. 답을 보니까 앞서 이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필요 경비는 공제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취득세, 중개수수료, 양도세, 신고비용 이런 것들은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필요 경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취득세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좀 더 공제받을 수 있을까라는 걸 예전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면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기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 이런 것들도 공제가 되고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컨설팅 비용 이런 것들도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양도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제가 되는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소개비 이런 것들도 필요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양도세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 경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려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복잡합니다. 때문에 양도세를 신고할 때는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